모두 잘 쉬셨죠? 예. 자, 이제는 아홉 번째, 뭐, 더 하자고 해도 교재가 없어요. 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원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 반본 환원입니다. 예, 근본으로 돌아가서 환원하도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어떤 자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환원할까? 아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그냥 사상이 없고 아상, 인상, 중사상이 없고 이러면 근본 자리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면은 환원된 거예요, 이제. 환원된데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유식에서는 원성실성 자리라 그래요. 원성실성 자리. 이게 원성실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은 전부 요즘 나는 지금 요 문제를 조금 누가 저 과학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뭐 좌뇌는 무엇을 관장하고 우뇌는 무엇을 관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식에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뇌 우뇌가 그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냐? 피아노 속에는 피아노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나요. 피리 속에는 피리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피리 소리가 나요. 사람 속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없는데 왜 나올까? 이것이 의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탁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보고 나오고 듣고 나오고 만져보고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보지 않은 것은 절대 나오질 않고 만져보지 않은 것은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들어보지 않은 것 절대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 속에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탁이에요. 밖에서 와서 생겨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밖에서 온 놈을 온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경이 되는 거예요. 대경. 거울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거울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면은 거울에 비추죠. 근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와도 안 비치죠. 거울에. 또 거울은 여기가 깨끗해야 오면 비치지 거울에 더러우면 안 비치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항상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왔으면 바로 보이는 것이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 그러면 거울 속에는 만 가지가 나타나지만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거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만 가지가 여기가 있나요? 없지만은 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도 없지만은 오면 나타나고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된 마음을 이 거울처럼 오자마자 지금 하면 이것은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원성실성 진짜 진여불성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왔는데 응을 못해 여기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요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변계소집이라고 그래. 두루두루 계산해서 알아내는 생각이에요. 계산하면 안 맞고 계산하지 않으면 딱 맞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자리가 근본 자리예요. 근본 자리는 계산을 안 한다. 계산하는 마음은 근본 자리가 아니다. 저게 오를까 그럴까 계산하면 근본자리가 아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근본자리 환원한 자리는 절대로 계산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개성을 보겠습니다. 본래 청정이여 본래 청정하며 그 마음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해요. 조금도 뭐가 묻어있지도 않아. 너무 청정하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불수일진이로다. 한 티끌도 여기 와서 붙어있질 못해.
한 티끌도, 한 티끌도 와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전부 밖에서 와가지고 내 마음을 더럽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착각일 뿐이지 진짜로 한 티끌도 나를 더럽히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 이게 환원 자리에 돌아가면은 이 정도 돼야 근본 자리 소식이요, 이 자리가. 그래서 본래 청정하며 어떤 것이 와도 내 마음에 물들이지 못하도다, 이거예요. 불수일진이요. 자, 관 유상지 연구하여 이 만물의 상, 유상하니까요, 만물지 상이죠. 유상, 만물의 모습이요, 만물의 모습에 연고성세를 관찰하고 이 모든 물건에 생겨나고 좋고 나쁘고 없어지는 모습을 쫙 관찰하는 거예요. 연고성세지 않아요? 관찰하고 처 무의지 응적이로다, 무의의 응적에 처하도다. 무의, 함이 없는 자리, 유의가 아닌 무의입니다. 지금 유의하는 것은 아, 나는 지금 무엇을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함이 있는 것, 이것은 유의예요. 함이 있는 것은. 그런데 무의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함이 없기 때문에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게 무의거든요. 이게 무의. 무의의, 이 무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선하는 사람 뭐냐? 응시입니다. 응적이에요. 응적. 고요한 자리에 딱 응시할 줄 알아야 돼요. 빈 자리를 응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공설 무언 석불설, 공자는 말이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법하신 일이 없도다. 개종다경 수국모와 그 가운데 그 많은 경계 속에서 누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본 사람만이 아, 부처님은 설법하신 일이었고 공자는 말 한 말이 없다, 이 말이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개종다경 수국모와 이게 누가 한 군데다가 분명했던가? 이게 그러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게 장편추수 이뤄지로다, 이게 온 우주에 가득 찬,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도리를 길이 이게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는 개성이 이제 그런 개성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에 핵심이 있느냐? 숙응모예요. 응시예요. 여기서는 응적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응시했느냐예요. 무엇에 응시했느냐?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은 그건 있으나 마나한 일이니까요. 딱 응시를 어디다 두고 했느냐? 그러니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쳐다본 것이 무엇이었던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온 마음을 다해서 쳐다본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헛산 사람이고, 아무것이라도 한 가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응시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큰 것을 얻은 사람이고, 이게 응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의 응적에 차도다. 그 자리에 차합니다. 부동 하나으니 한화와 같지 않으니, 이렇게 된 자리는 환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응시하지 않는 자리는 전부 환화일 뿐이에요. 응시하지 않는 곳은 전부 껍데기 세상은 환화다, 실상의 세상은 환화가 아니다, 이겁니다. 실상의 세계는 응시해서만 나타나는 자리고, 껍데기 세계는 우리 눈꺼풀에만 나타나는 세계가 껍데기 세계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세계는 환화 그래요. 환이요, 화다. 예, 환화. 근데 이 자리는 환화가 아니고, 아니, 기가 수치와 어찌 수행하고 다스림을 가자하랴. 무엇 수도하고 도 닦는 일이 왜 필요한가? 자, 환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울에는 당초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육조 스님 말씀처럼. 근데 뭘 그걸 닦고 붙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자, 수록 산청에 좌간 성패로다, 물은 푸르고 산은 푸르매. 물도 푸르고 산도 푸릅니다, 지금. 푸르매 좌간 성패로다, 앉아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도다, 태어나고 없어짐을 보도다, 이렇게 연고성세를 보도다,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할 일 없이 마음의 동요 없이 이 우주의 연고성세를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 속문에 뭐라고 했느냐? 반번하는 이 비공하니 반번하네 근본으로 돌이켜서 환원하니까 근본으로 이것은 반번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환원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말이 겹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환원됨에 이러면 되죠. 환원된단 말 근본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환원하고 보니까 이 비공하니 이미 공력이 다 써져버렸어요. 얼마나 소를 끌고 제자리 돌아오느라고 애써버렸던지 이미 공이 다 공력이 다 이제 다 써졌습니다 지금. 하니 쟁여지카 양맹농가 어찌 곧바로 규먹고 눈멀고 규먹음만 하겠는가. 그걸 붙잡아다가 소 끌고 오느라고 온 짐 다 빼니까 그것 소 끌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서 동요되지 않음만 하겠는가예요. 동요되지 이게 규먹고 눈멀고 규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봐도 본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을 때 이 자리거든요. 봐도 본 것이 없으니까 동요가 없지요. 들어도 들은 것이 없으니까 동요가 없지요. 동요가 없이 봐도 본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아무리 끌고 오느라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 자리가 막상 와보니까 소 찾으러 갔다가 와보니까 찾으러 갔다 안 오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지가 나갔다가 지가 다시 돌아오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것만 하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암중에 불견 암자물이요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하나도 보지 않으니 수자 망망 화자 옹이로다. 수는 스스로 망망하고 꽃은 스스로 붙도다. 물은 스스로 바삐바삐 흘러가고 꽃은 스스로 빨갛게 피어오더라 이겁니다. 물을 누가 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꽃을 누가 피워줘서 피운 것이 아니라 지 혼자 피는 자리가 꽃은 지 혼자 피고 물은 지 혼자 흘러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근본 자리다. 근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본송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석고 이선사께서 화답송을 씁니다. 연기는 불수 유무공이라 신령스러운 기틀은 이 말은 연기는 뛰어난 재주꾼은 이 말이거든요. 뛰어난 재주꾼은 유무의 공을 따르지 않고 유에도 따르지 않고 무에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유는 유니까 따르고 무는 무니까 따르고 이렇게 유는 유니까 버리고 무는 무니까 따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유무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유는 유의법이니까 나쁜 것이고 무는 무의법이니까 좋은 것이고 좋고 나쁜 것에 걸려버렸잖아요. 자, 견생문생의 기용농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무의 공이 따르질 않는다. 훌륭한 사람은 유무의 공에 따라가지 않고 유무 공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빛깔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어찌 빛깔을 보고 동요되고 소리를 듣고 동요다는 것이 어찌 규먹음만 하겠는가? 규먹은 사람의 용심만 하겠는가? 딱 안 듣고 안 본 것만 하겠는가? 이겁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껍데기만 아는데요. 배워서 알고 보고 아는 것, 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냐? 이 눈이 어릴 때게 볼 때게 그렇게 컸던 것이 지금 가서 보니까 쬐까네. 어릴 때 볼 때가 그렇게 아름답던 거니 지금도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아름다워. 사람이 아주 금강산이 어쩔 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어쩔 때 기분 나쁜 날 가보면 금강산도 별것이 아니야. 예? 한 번도 이 눈이 제대로 말해주질 않아요. 이 눈이. 그런데 참 이 눈에 속아 사람은 그때게 옛날에
기분 좋을 때 아름다운 것에 계속 남아가지고 기분 나쁠 때도 가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좋더만은 오늘은 이게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자기가 속았던 것을 그때서 알거든요. 그게 눈은 진정하게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안 보고 안 듣는 것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금오 비입회하야 어젯밤에 금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가에서 쓰는 글자 중에 하나의 단어가요. 금오 금가마귀입니다. 금가마귀. 금가마귀는 태양을 금가마귀라고 합니다. 해, 태양, 금가마귀가 어젯밤 금가마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바닷속으로 금가마귀가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젯밤에는 해가 바닷속으로 졌다 이 말이죠. 해가 지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걸로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해가 근데 아침에 부산 같은 데 가서 보세요. 해가 어디서 떠요? 바다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질때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효천의 의구 일류농이라 새벽 하늘에 의구이 의구는 옛날처럼 어제처럼 똑같이 일류농이라다 하나에 둥근 해가 솟아오르더라. 어젯밤에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해 오늘 아침에 다시 솟아오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와 무가 이와 같은 것이라. 유와 무가 유는 해가 있을 때요 무는 해는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고 그 유무가 둘이든가요 하나든가요 이렇게 유와 무의 개념뿐만 아니라 일체의 만물의 모든 개념이 이와 같다 이런 것을 딱 알았을 때에 우리는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는다. 해가 오늘은 없어졌지만 내일 아침에 뜰 텐데 무엇이 걱정인가. 내가 이 몸뚱아리 내버리고 가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음 생 나올 텐데 무엇 때문에 걱정인가. 다 통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용진기관 비진공하야 용진기관입니다. 지금 이거는 기관을 다 쓴다 해요. 그러면 온 기능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온 기능을 이건지 그 중국 사람은 옛날부터서 아주 옛날부터 기관에 능해요. 기관에 능하는 것이 이 집을 지어놓고도 전부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기관을 설치를 해서 아무도 누구도 그 기관을 자기 집 주인이 아니면 못 열어요. 자기 집 주인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기관의 철저한 사고방식이 중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온 힘을 다해서 기관을 움직인다 이것이 용진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면은 진시황 등 같은 걸 보면은 그 기관이에요. 문을 열면은 활로 쏴버리는 것이 딱 설치가 되어 있죠. 진시황 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활 맞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기관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데 가면 또 다른 비밀 장치를 또 해놓고 또 장치 놓고 그러면 다 기관을 통과하려면은 용진 기관이요. 온 기관의 설치를 다 써먹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비진공이요. 온 공을 다 낭비해버렸어. 그놈 하나, 문 하나 제대로 여는데 기운을 다 낭비했어. 소 한 마리 기르는데, 길러서 끌고 오는데 내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버렸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성저사가 불여농이라 성성한 일, 성성, 이 불교에서 굉장히 특히 선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성, 적적 두 가지죠. 성성은 아주 쉬운 말로 윗바사나 수행의 경지에 극치를 성성이라고 그러고 적적은 사마타 수행의 극치를 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성성과 적적을 둘로 뛰어나버리면은 완전한 공부가 안 돼요. 성성과 적적이 같이 있으면은 이것은 완전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성 하는 것은 뚜렷뚜렷하다가 성성이에요. 뚜렷뚜렷하다. 뚜렷뚜렷한 것. 그러면은 뚜렷뚜렷한 일들이 불여농이라
분명하고 분명하게 너무 분명했던 일이 차라리 규먹으리만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고 분명한 일들은 전부 보고 마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보지 않고 듣지 않아버리면 마음이 동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초해근단 내시로하니 여기서는 오는 길에 말이죠. 우리 지금 소 끌고 집에 오는 길에 뭐가 다 없어졌느냐? 집신이요. 초해, 집신 끈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먼 길로 왔든지 간에 오는 길에 집신 끈까지 다 떨어졌으니 백조는 부재요 화란웅이라 100가지 새는 울지도 않고 이제는 다 탈진되니까 새들도 새집 옆에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새 옆에 가보면 사람이 움직이면 꽤객꽤객 다 울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새들도 안 움직여요. 예. 백조가 부재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이미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화라는 위로다. 꽃은 어지럽게 피어있도다. 누가 갖다 피워놓은 사람이 없는데 지 혼자서 지가 온갖 꽃은 다 피어있더라. 자,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말고 놔두면 꽃은 피고,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과 또 이 불교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도 저절로 꽃은 피고 저절로 꽃은 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있더라. 인위적으로 애를 쓰는 자리는 환원된 자리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은 그 자리가 환원된 자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